때가로 벌써 나오잖아요 지금. 어우 씨 안 빠져.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자 여기 보면 펌프. 자 문제 고압 펌프가 탈거가 됐고 이 톡스 이제 좀 분해해 보자. 이 고압 펌프에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펌프를 빼면 펌프는 사실 요게 펌프예요. 요게 플런저 형식의 펌프고 이 안에 이제 책밸브가 있어가지고 총출만 가능한 펌프고요. 이 안에 열어보면 어우 여기 봐봐 쇳가루 벌써 나오잖아요 이건. 어우 씨 안 빠져. 어우 씨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망가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펌프 캠이 이미 손상이 돼 있어요. 다시 이쪽 반대편도 풀어볼게요. 자 이쪽 한쪽이 이러고 이게 30은 대가리가 두 개짜리 그리고 20은 대가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는 20용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30, 40 뭐 걔네들이 같이 두 개가 들어가요. V트윈. 자 여기도 똑같이 펌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플런저 타입의 펌프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피스톤이에요. 이렇게 밀면 여기서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압축을 만들어내는 고압 펌프고 여기에 이게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 얘는 얘 움직임을 요 캠샤프트랑 이 롤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근데 이 롤러가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상이 이 롤러가 이렇게 먹고 이 롤러가 먹은 거는 당연히 이쪽 아이고 이거 이쪽 안에 보면 이 캠샤프트의 손상으로 캠샤프트가 손상이 돼서 로터가 먹은 거예요. 빵. 이 고압 펌프는 사실상 이제 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재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펌프는 이거예요. 펌프는 안 망가져요. 잘 안 망가지고 물론 이제 망가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장나는 게 전부 이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멀쩡한 놈들을 중고를 가지고 분해를 한번 해봐서 겉에 닦고 여기 리데나 한번 갈아주고 그거를 재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재생이 아니라 그냥 중고예요. 재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고압 펌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게 먹어서 요 놈들의 쇳가루가 인젝터를 망가뜨린 거예요. 내구성 물량. 빵. 이렇게 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윤활이 돼야 돼요. 윤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활인데 고압 펌프는 당연히 윤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뭘로 윤활을 하냐면 경유로 윤활을 해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된 경유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윤활성이 떨어지고 특히 석유 같은 게 섞였다 당연히 윤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여름에 연료의 잔량이 적으면 연료의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고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죠.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윤활성은 떨어지게 돼요.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듯이 뭐 우리가 기름을 뜨겁게 데피면 묽게 변하잖아요. 그 묽게 변하듯이 경유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면 경유 자체가 묽어져요. 걸쭉한 기름에서 묽은 기름으로 바뀌면서 윤활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료 필터에 찌꺼기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랑 또 하나는 연료의 품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의 온도. 품질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을 만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일단 연료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여름에 연료 탱크의 잔량을 바닥까지 쓰지 않기
바닥까지 쓰게 되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압펌프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고장들이 굉장히 자주 있고 사실상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되게 자주 있는 고장이에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연료 탱크랑 연료 라인까지 쇳가루가 전부 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펌프를 탈거한 상태에서 이제 차를 들어가지고 탱크를 또 탈거해서 탱크 세척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오, 똑똑한데? 여기 정리 싹 하고 이제 위에는 딱 걷어내고 저것까지 다 빼고 이제 아래쪽으로 하단부 탱크를 보면 시트를 얘 아마 들면 연료 탱크 캡을 열 수 있을 거야 아마. 열 수 있으면 일단 탱크에 기름을 먼저 다 석션으로 빼줘. 얘가 작업성이 별로 안 좋아서 실내가 위에 시트가 바닥 레일까지 다 풀러내야 되는 시트라 작업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아래쪽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떠보자. 아, 차량을 리프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에어스프링, 에어스프링 단지가 고무가 이미 노후가 많이 돼서 주름이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거 정도라면 추후에 이제 차량이 혼자서 주저앉는 증상들이 아마 이미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름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상태면 이 에어스프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이 타이어도 지금 마모 한계선 다 달았어요. 여기 마모 한계선까지 타이어도 바꾸셔야 되고 이쪽도 뒷타이어가 여기 마모 한계선까지 다 달았고 안쪽 타이어에 편마모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타이어가 이미 다 달아가지고 여기 안에 철심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상태예요. 여기 그리고 타이어 빨리 가셔야 되는 상태고 아 여기 하체에 어떻게 고무줄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 마운트 요 디퍼런셜 마운트도 지금 다 터졌고 여기 보시면 여기 리어 플렉시블 요 플렉시블 조인트 흔히 번개탄이라고 얘기하는 저 조인트가 크랙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도 그렇고 요 디퍼런셜 마운트 좌우 둘 다 마찬가지고 아이고 이거 쇳가루가 돈 것도 돈 건데 이게 그 작업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될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관리를 그동안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막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올라갔던 영상 중에 악플 달지 말라고 댓글 조심해서 달라고 이렇게 좀 상처받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차주분들이 이런 관리 미수 가지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그 차 관리를 못하고 미처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관리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걸 가지고 악플을 달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차주분 입장에서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악플들을 보면 사실 잠이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댓글이 그런 댓글이 달리면 욕하는 댓글이 달리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 처리 할 거니까 여지껏은 제가 삭제 안 했는데 삭제 처리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 이거? 이것도 떨어져 있네? 이게 머플러 고정고리인데 이게 개조한 머플러라 아마 여기 힘을 받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야 이거 또 용접해줘야 돼? 김과장 하고 불러야겠다. 김과장 용접 좀 해줘. 네! 고마워. 이거 엑스카리버 거냐 여기 거 이 검 스타워즈의 광선검 이거는 왜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오일이 막 위에서 흘러내리면서 젖었었나 봐. 그러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이게 참 연료라인의 수리만 해도 지금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에 고장까지 계속 있으면 우리가 작업하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막 그 연료라인 고장의 비용 플러스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또 한꺼번에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진짜 뭐 이런 고장 한 번으로 차주의 비용 부담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정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건 얘기를 하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부담스럽고 저도 막상 1,000만 원어치 고장 났다고 수리비 나온다고 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으니까 난감하네. 난감해요. 앞에도 별로 안 좋은데. 좀 풀었나? 좀 당겨줘야 돼, 네가. 어우, 발 아파. 잠깐만. 아니, 거기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이쪽에 보면 여기가 여기에 연료 히터가 있어요.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항상 아셨겠지만 여기 연료 히터가 있는데 지금 이 뭐 빼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연료 히터의 이 상태, 외관 상태를 보면 이게 팩토리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딜러에서 차가 출고됐을 때 이후로 교환을 안 하지 않았을까? 빼보면 알겠죠. 빼보면 연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체크돼 있는데 이 퀄리티가 이 내부에 있는 퀄리티랑 이 필터의 퀄리티가 비슷해요. 그걸로 봐서는 필터 관리를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료히터 자주 가는 게 좋고요. 제가 연료히터 1년에 한 번씩 갈라 그러니까 참 수많은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필터 가는데 10만 원이 비싸다고 10만 원은 돈 아니냐 그렇게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보단 10만 원이 훨씬 낫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10만원씩 해서 10년을 하면 100만원이에요 이거 수리하면 1,000만원이 넘게 나와요. 견적이 1,000만원으로 바꾸고 10만원으로 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운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필터 우리가 엔진오일 자주 갈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엔진오일 자주 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차를 끌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메인터넌스 해줘야 되는 것들,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것들보다 빨리 해줘서 나쁜 거는 돈 들어가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안 갈아주는 게 다 차를 고장내는 원인들이니까 제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 흘려듣지 마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필터 갈아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이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연료라인 망가져서 고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는데 뭐 하려고 필터를 빨리 갈라고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멘트가 너무 센가? 한 번씩은 아 이거 유튜브 하면서 나도 멘탈이 약해서 댓글들 보면 솔직히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씨 할 말은 좀 하고 살려고. 야 이게 기름 떼봐. 이거 이때 쇳가루도 쇳가루인데 이 펌프를 보면 이 펌프의 이때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젝터에서 돌아오는 카본이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연료필터 교환하라고 했던 그 영상에서 보면 연료필터가 새카매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엔진의 폭발압력. 폭발압력이 인젝터를 타고 들어가서 리턴 라인으로 해서 새카만 것들이 들어가서 연료 필터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새카만 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연료 필터의 어떤 성능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기름 자체가 지저분해진 거야. 이게 새카매진 거는 이제 만지면 새카만데 뭐 이게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아니라 이런 데 보면 다 기름이 들어가는 데는 다 새카맣잖아요. 이게 손으로 만지면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뭐 연료의 온도도 온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연료 필터를 안 갈았어. 이렇게 때가 낀다는 거는 연료 필터를 안 갈았다는 거거든. 이게 새카만 거 이런 거. 네, 필터 갈라니까 이거. 코웃음만 치지 말고 남이 하는 말들 보면서 아 개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뭐 그래 뭐 우리가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개발자는 아니니까 몇만 킬로를 버팁니다 뭐 투과력이 얼마가 되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고장 사례들을 보면서 필터를 자주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필터를 자주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자 여기 보면 반짝반짝반짝하고 이 쇳가루가 둥실둥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게 새카맣게 여기 새카매 이런 거 이런데 까매 다 까매 이런데 이게 무슨 이 숯덩이가 묻어있는 것처럼 다 새카맣잖아요 이런데 이게 연료일타 안 갈아서 그런다니까. 이거 연료일타 뭐 4만 키로 뭐 6만 키로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갈아두라니까. 이거 물론 자체적으로 이 고압 펌프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 차가. 근데 내구성이 아무리 떨어져도 필터를 자주 갈아주면 지금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예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쇳가루가 여기서 그냥 아이고 이게 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거 금가루였으면 내 돈 한 바퀴 작업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금. 아이고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네 이거. 내가 아 그 필터 거기에 그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에이씨 그래 넌 망가져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는데 10만원 아까우면 아니 수입차에서 10만원이면 싼 거 아닌가? 그치? 네. 국산차도 비슷하지 않아? 어셈블리로 가꾸면? 그쵸 14만원 정도 그럼 뭐 10만원이면 싼 건데 10만원이 비싸다고. 사장님 석션 주십시오. 석션 빵. 기름 아깝다. 근데 디젤이야 이 차? 아 아깝다 이거 넣어주려고 그랬더니 필요 없어? 빵. 이러고 썸네일 한번 찍어볼까? 아~ 예. 와, 짬밥이 네? 아, 예. 이런 것만 잘해. 네? 아.